귀농, 귀촌을 선택하는 20, 30대들이 늘고 작은 있습니다. 작은 농촌 지역에 최근 5년 동안 8천 명이 넘는 귀농. 인구 4만 명이 안 되는 작은 농촌에 도시 지역에 살다 귀농, 귀촌한 사람이 50만 명을 넘었습니다. 오후에 점심 먹고 이제 오후 일과 하기 전에 저희 경호기를 타고 나가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안에 뭐 냉각수랑 기름이 있는지 확인 좀 하려고 네, 가고 있습니다. 요즘은 좀 뜨거운 시기라 새벽에 일어나서 오전에 11시 정도까지 일하고 점심 먹고 이제 해질 무렵 한 4시쯤부터 해질 때까지 이렇게 날은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. 아 제가 귀농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작물이 있긴 한데 여러 작물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좀 실험 삼아 한 2개 정도 지금 키워보고 있는 중. 지금 수박이랑 이제 요거는 국화. 네. 국화 그리고 이거는 네. 배추. 이 먼저 있고요. 네. 아 제가 올해는 여러 작물을 하고 있는데 요 깨가 올해 가장 좀 많이 하는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. 근데 며칠 전부터 입이 마르는 게 몇 개씩 보여가지고 입 마른 병 대비해가지고 발견되면 방지하려고 살펴보고 있어요. 저도 이제 처음 해보는 거라서 제가 수확량을 정확하게 판단은 좀 못하지만 주변 농가분들 말씀 들어보면 깨는 이제 날씨가 잘 맞아가지고 수확량이 좀 많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도 이제 별 무리 없이 지금 잘 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깨는 좀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또 안 되고 가뭄 정도처럼 이렇게 물이 좀 적어야 수확량이 좋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농사가 처음이라 네. 올해는 이제 농사 연습을 한다는 생각으로 이제 비교적 쉬운 작물들 여러 가지를 좀 해보면서 뭐 재미도 찾고 뭐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좀 여러 작물 하고 있습니다. 여기 보이는 거는 지금 땅콩. 올해 땅콩이 조금 병이 많이 들어가지고 잎도 마르고 보시면 이게 색깔도 좀 변하는데 제가 사실 땅콩은 땅콩도 올해 처음이라 제가 이게 원인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. 좀 많이 찾아보면서 공부 중인데 네,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. 저는 처음인데 이제 저희 이전에 하시던 분들 얘기 들어봐도 올해만큼 고추가 크고 이렇게 많이 달린 것도 좀 드문 거라고 하더라고요. 엄청 잘 된 거 딱 봐도 그냥 크기도 엄청 크고 그 칼슘이랑 영양제 같은 거를 올해는 조금 새롭게 받아 써봤는데 그게 조금 효과를 본 게 아닌가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엄청 크게 잘 됐습니다. 네, 1차 수확 했고 이제 다음 주쯤에 2차 수확 예정돼 있습니다. 아,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이제 올해로 귀농 1년 차 된 32살 김도윤이라고 합니다. 네. 귀농 1년 차라 아직 좀 많이 부족하고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재밌게 잘 배우고 있습니다. 제가 올해 농사가 처음이라 사과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사과는 좀 어렵다고 주변에서 많이 말하셔서 올해는 이제 농사가 어떤 식으로 전체적인 농사, 모든 농사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배울 겸 해서 올해는 들깨, 참깨, 고추, 뭐 생강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작물 해보면서 좀 농사를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. 제가 귀농한 지역은 경상북도 봉화군입니다. 전국에서 가장 산세가 좋기로 유명한 곳이죠.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있는 마을은 무량면 오전이라는 곳으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봉화군 내에서도 산세가 매우 좋은 곳이고 또 이렇게 산 지형이 많다 보니까 사과가 이제 마을 생산품 중에는 거의 90%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사과 과수원이 많은 마을 되겠습니다. 아, 네, 저는 서울에서 그 양주 영업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를 했었고 사실 멀쩡한 회사를 그만두고 귀농을 하게 되는 결정이 쉽진 않았는데 제가 성격상 워낙 이렇게 좀 새로운 걸 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
이 봉화라는 지역 자체가 많이 이제 오지거든요. 그래서 제가 SNS나 그런 활동을 통해서 젊은이가 귀농해서 잘 지내고 있다는 걸 타인에게 보여줌으로써 귀농의 좋은 선례를 또 만들어보고 싶다는 젊은 패기가 가장 크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. 귀농의 장점은 명확한데요. 이제 서울에 세상을 할 때는 저희가 뭐 출퇴근 거리도 짧지만 뭐 교통체증도 심하고 공기도 안 좋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런 사람과의 스트레스도 있었다고 하면 시골에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기 좋고 물 좋고 뭐 밭에서 나오는 생산품들 바로바로 먹으니까 건강도 좋아지는 기분입니다. 이런 거는 도시에서는 정말 상상도 네, 할 수 없었던 그런 것이었거든요. 그리고 단점이라 하면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인프라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머리 한번 미용하러 가는데 차로 40km를 이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병원 가는 것도 사실 좀 쉽지 않고 그런 불편함은 있지만 사실 또 요즘에는 시골에도 차들이 있어서 충분히 뭐 극복 가능한 그런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 일이야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괜찮은데 사실 뭐 작물마다 조금씩 특성이 많이 달라서 초반에 너무 무리했나 싶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잘 커가는 거 보면 그래도 보람은 있습니다. 제가 올해는 이제 농사 연습이라 생각해서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사실 저의 귀농할 때부터 저의 가장 큰 목표는 사과 과수원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사과는 처음부터 심으면 시간이 걸려서 내년부터는 사과가 있는 과수원을 도지를 얻어서 본격적으로 과수 농사를 좀 해볼 계획입니다. 제가 전공을 체육을 해서 서울에 있을 때는 뭐 한강 가서 수상 레포츠도 하고 헬스장도 가고 기타 이제 여러 그 체육 활동을 했는데 사실 여기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여기 뒷산에 올라가는 등산밖에 없는 네, 그런 문화생활 영화관에서 보는 맛이 있는데 타 지역에 안동이나 영주까지 차 타고 30분은 이동해야 영화를 볼 수 있는 네, 문화생활을 좀 쉽게 접할 수 없는 게 좀 많이 아쉽고 그럴 때 서울이 많이 그립습니다. 네 이제 들어가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좀 찾아요. 이러고 집에 가서 휴대폰 좀 보다가 누우면 서울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는 진짜 기억도 안 나는 것 같아요. 제가 이거는 좀 진지하게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막연하게 이제 젊은 패기만 믿고 귀농을 결정한 계기인데 막상 내려와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농사가 정말 준비도 많이 필요하고 특히나 자금적으로 많이 필요한 그런 업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. 그래서 귀농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귀농을 뭐 바로 내려오지 마시고 조금 길게 보시고 정말 자금부터 농사지을 땅 구하는 것부터 뭐 사는 것까지 그리고 이제 교육도 미리미리 좀 알아볼 수 있거든요. 준비를 하셔야 뭐 귀농해서 실패를 알지 않는 실수가 될 것 같습니다. 너무 쉽게 결정하고 내려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미래를 선도하는 청년 농업인들 화이팅!